저 박지연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박지연이 도전해보겠습니다. 비단 당대표가 아닌 더 다른 자리, 뭐 일반 뭐 최고위원이나 뭐 다른 자리에서는 정말 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그런 힘이 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최강욱 의원 사건 때 있어서 저의 발언을 막는 것을 보고 그때 했던 약속과 다르다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쉬는 것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을 다양한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열린 정당, 민생을 더 잘 챙기고 닥쳐올 위기를 더 잘 해결할 유능한 정당으로 바꾸기 위해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청년과 서민, 중산층의 고통에 귀를 닫으면서 세 번의 선거에서 연달아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민주당은 위선과 내로남불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당을 망친 강성 팬덤과 작별할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불행해집니다. 산업화도 이렇습니다. 민주화도 달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갈 나라는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는 복지국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일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저 박지연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썩은 곳은 도려내고 구멍난 곳은 메우겠습니다. 서민들의 한숨을 위로하고 따뜻한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정치 경험이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경험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것이 곧 기득권이 되고 새로운 인물을 배척하는 정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선배들의 경륜과 새로운 인물의 과감한 도전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전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감히 불가능을 꿈꿉니다. 불평등을 극복한 더 평등한 세상을 꿈꿉니다. 청년들이 직장 걱정, 집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의 등이 펴지는 따뜻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기후를 물려주는 지구를 꿈꿉니다. 여성과 남성, 노인과 아이, 성소수자도 누구나 평등하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 꿈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민주당의 꿈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역사가 있었기에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또 지금의 민주당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 박지연이 도전해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권한은 있었을지언정 권력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비단 당대표가 아닌 더 다른 자리, 뭐 일반 뭐 최고위원이나 뭐 다른 자리에서는 정말 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그런 힘이 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다 큰 쇄신과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대표의 권한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이제 후보 등록이 반려된다면 반려된 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반려를 할 명분이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 이제 후보 등록이 좌절된다면 이 청년 정치에 대해서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아직 뭐 심도 깊게 고민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지금 집필하고 있는 책을 좀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의 청년 정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대선 캠프에 들어왔을 때 이재명 후보 의원께서 제게 약속하신 것은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이 성폭력을 근절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강욱 의원 사건 때 있어서 그런 저의 발언을 막는 것을 보고 그때 했던 약속과 다르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때 의견이 좀 맞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 아예 갈라섰다기보단 앞으로도 언제나 이제 우리 당 안에 소중한 자산이시기 때문에 언제든 협력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쉬는 것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차기 대선에서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나오면 우리 당도 그렇고 이재명 의원도 그렇고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